하나님은 고난 속에 형통의 씨앗을 담아 두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또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형통은 고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형통의 씨앗을 담아 두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형통도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형통도 큽니다. 고난이 작으면 형통도 작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고난과 함께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다니엘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탁월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왕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소년들이죠. 소년의 때 포로로 바벨론 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예루살렘에서 먼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어쩌면 쇠사슬에 매인 소년들은 수레에 실어서 바벨론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형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수레가 형통의 수레로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수레라고 읽고 형통의 수레라고 읽을 수 있는, 고난의 수레라고 쓰고 형통의 수레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인류의 공통 언어가 있는데요. 그건 고난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면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민자들에게 한 설교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주적인 언어, 공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언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 그는 형통합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터전이 바뀌었지만 형통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6장에서 만나는 왕은 다리오 왕이지만 1장에서부터 쭉 이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까지 연결이 되죠. 근데 놀라운 거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초생존자라고 그러죠. 생존자. 슈퍼 서바이버.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 국무총리가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까닭은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립니다. 감동을 주는 스토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잡초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은 화초라고 얘기하잖아요. 잡초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어떤 잡초는 그 뿌리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 만큼 길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그의 시에서 살아있다는 건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다는 건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 20년 후에 지혜계란 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쉽기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간에 읽은 글 가운데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다. 알아듣나 모르겠는데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아신다면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고 살아내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늘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형통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통적으로 전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낯선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환관장에게, 내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죠. 다니엘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모든 내시들의 장이죠. 주관하는 사람인데. 고난을 통해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기생나비 그들을 보호해 주죠.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기생나압과 결혼해서 부하실 낳고 기생나압을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다니엘 곁에는 세 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가 있었더니, 놀라운 건 그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이름 속에 알 수 있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친구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우상에 일단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니엘 1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고하니,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또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모험이죠. 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당장은 위험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우리가 늘 읽는 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물어보는 게 친구가 누굽니까? 또는 멘토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늘 읽으십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멘토를 안다면, 또 그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또 그분이 늘 읽는 책을 안다면 저는 그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좋은 친구와 좋은 멘토와 또 좋은 영적인 지도자와 만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3만 27장 17절을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네, 새로운 만남 또는 좋은 만남을 기대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또 탁월하고 깨어있는 분들과 교제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좋은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이 훨씬 넘는 멘토들을 만났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읽는 책을 제가 또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과 함께 그러면서 제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건 바벨론 사람들도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교육은 굉장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은 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 언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다니엘 10장 4절을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학문, 언어, 지혜, 지식의 통달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다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총이고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처럼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받은 은혜가 뭐죠? 사도행 7장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학문에 탁월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애굽의 지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였거든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요셉이 보면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뒀는데 썩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과학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니엘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세상 교육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교육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세상 학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까지 가야죠. 이게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모세가 받은 은혜죠.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 학문, 바울의 모든 지혜, 학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제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잔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교만을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벽에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손가락만 나타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왕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죠. 알 수 없는 언어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때 고민하는 왕을 보고 왕비가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부터 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왕비가 놀라워요.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녀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서 영의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도 있었나이다. 이게 의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Solve th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성령이 그 안에 그했던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되어야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성령 충만했죠 다니엘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 썼던 글이 뭐냐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게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술객과 박수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 가지셨는데 히브리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히브리 말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언어 하나를 또 습득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어 하는 분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또 뭐 다른 언어들 배우잖아요. 중국어도 배우고 뭐 여러 언어를 배우잖아요. 이게 다 축복이거든. 우리 언어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해 주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루지 못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해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죽이고 말아요. 근데 그가 40년 후에 광야를 지나 40년 후에 성령을 받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때 이제 모든 걸 뛰어넘어요. 바로를 뛰어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더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죠.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세우고 형통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죠. 습관이 뭐죠? 전에 하던 대로인데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들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거룩한 습관, 더 좋은 습관들을 전에 하던 대로 새로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 그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죠. 단식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제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걸 보고 충성된 걸 보고 다니엘을 제 2인자로 세우려고 메대나라에서 제 2인자로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관료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또 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죠. 아무리 다니엘의 그 삶을 추적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조서를 하나 만들어 올립니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변기하지 않냐는 왕의 인장을 찍도록 했죠.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에 찍은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인지 하게 만든다. 놀라운 거죠. 좋은 습관은 인간을 탁월하게 만들고 인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습관은 하루아침 이루어지잖아요. 반복과 끈기와 그리고 의지력을 통해서 습관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형통한 인물들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뭐 다 이어서 놓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첫 번째로 잘 적응하는 습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요셉도 애굽에 끌려갔죠. 그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응력이 실력인 거예요. 적응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는 거죠. 잘 적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 적응해요. 거기서
옥중 서신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세계복음을 이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누구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뭐냐면 적응하기를 배운 거예요. 나는 빚을 취할지도 알고 풍부에 취할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풍부에 취할지도 알고 배고픔에, 빚에, 궁핍에도 취할 줄 알았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적응할 줄 아는 사람.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 생존력이 탁월합니다.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죠. 단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시대가 바뀌지만 잘 적응하잖아요. 놀라운 적응력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녔더니 뭐 교회들 여러 교회 집회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진짜 최고의 접대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봤어요. 뭔지 묻지 마세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제일 좋은 음식은 양평 해장국 7,000원짜리 제일 많이 먹었어요. 누가 찾아온다면 양평 해장국으로 오라고. 네, 거기서 먹고 교제하고 잘 적응해야지.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습관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먼 나라에 많이 끌려가거나 포로로 갇혀가면 그 먼 나라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빌론에 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항상 섬기는 습관이죠.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는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 꿇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굴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는 왕께 나가서, 다리오 왕이 친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왕께 나가서 도움을 구청한 게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나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담력을 얻게 됩니다.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감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이제 한 시리즈가 지나면 그 다음 시리즈를 뭐 할까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몇 주간씩 합니다. 이번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에 관한 말씀을 잠언에서 할까 또 묵상하는데, 최근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큰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압도한 은혜, 크신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실패를 압도하는 은혜. 저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압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압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전에는 암으로 왼쪽 폐를 다 잘라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갑자기 압도한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할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영감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몇 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떠올라요, 순식간에. 근데 순식간에 떠오른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순식간에 떠오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지.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죠. 그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지금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감사해 주죠?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가 문제의 직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망각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이민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모든 은혜들을 다 망각해서 당장 직면한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냥 원망하는 거죠. 제가 인생 목회하는 중에 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쁠 수 있었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뭐냐면 더 나쁠 수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스누피라고 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만화. 그 개에 나오는 만화. 거기 보면 어떤 반려견이, 예, 또 개라고 그러면 또 나보고 나쁘다고 그러죠. 반려견님께서, 네, 이렇게. 네.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그 반려견을 밖에 이제 뼈다귀 하나 줘가지고 내보낸 거죠. 반려견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늘 방 안에서 놀고 지내는데 지금 많은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서 자기는 지금 뼈다귀 하나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식사 시간이 돼서 딱 보니까 칠면조가 한 마리가 딱 죽어 있는 거예요. 칠면조가. 그걸 보는 순간 더 나쁠 수도 있었구나. 네, 야, 또 우리 교인들 웃을 줄을 몰라. 뭐처럼 웃기면 좀 웃어주세요. 제가 엄청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더 나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일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었으면 내가 선비단 교회에서 난 자꾸 더 있고 싶은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고난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장소는 골방이 아니야. 기도하는 골방이 아니라 사자굴이어서 가보니까 천사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기도해보세요. 만약 직장 22지천제를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반전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을 넘으면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계점이 이르는 거죠. 티핑 포인트를 만나는 거예요. 덩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제 인생에도 보면요,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역전이 드라마가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벌써 그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형통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의 스토리 속에는 항상 위기와 갈등과 음모와 버림받음과 거절과 상실과 악당들과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뭐 이렇게 결혼 생활 하면서 뭐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기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네, 좋은 말씀 하실 때 빨리 깨달으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박수 쳤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지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가서도 목회할 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 존경을 받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 당연하지, 뭐 목사가 그런 말 들어야지. 그렇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치나. 그러면 왜 우리가 다니엘을 형통했다고 말하는가? 네,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니엘이 증거하죠. 또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죠. 다니엘 4장 3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는 다리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요셉도 만민의 생명을, 예수님도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게 없어요.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우리 선교해야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너희 집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 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자에 세운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가서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돼. 멕시코에 가기도 하고 터키에 가기도 하고 유럽에 가기도 하고 가서, 뭐, 여러 나라, 우리나라,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나라 갔다 갈 만한 많아요. 하이티도 가고 우리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여러 곳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 흩어져 있어요. 일본어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알면 쉬워요. 내 인생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칠 줄 아시면 인생은 쉬워요.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기적으로 만드시고 상처를 진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고난 엄청나게 받았어요. 네, 다 고난이 있어. 우리 최경 목사님 이름,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야.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참. 다니엘 이름은 좋지만 사자굴도 들어갈 줄 알아야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고난 중에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